하시고 하나되기 위해서 성찬하시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 크냐라고 관심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가 어떤 지위에 오를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 관심을 두고 오늘날 저도 역시 이 목회자분들이 거기에 성공적인 것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렇기 때문에 다 실패로 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런 길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과연 왜 그랬을까? 3년 동안 그렇게 먹고 기숙을 하고 저도 목회생활 이제 한 40여 년 정도 됩니다만 그렇게 했다고 하면 목회생활 40년보다 훨씬 더 그럴 거예요. 현실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소통하고 관계를 가졌으니까 훨씬 더 저보다 더 훨씬 더 주님과 가깝게 지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실 저 자신도 친구들이 뭐 이렇게 보게 되면 다 뭐 개무천명 거느린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왜 나는 그러느냐라고 내가 못하는 게 뭐고 그들보다 기도하지 못했던 게 뭐고 그들보다 책을 읽지 못한 게 뭐고 하는 건데 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진 적도 있어요. 그 숙제가 해결이 안 돼서 왜 나는 그럼 너는 왜 목회를 했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제가 해답하는 것이 바로 한 1년 전인가요? 그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하늘의 반사고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통해 걸어놓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반사고라고 하는 말을 이제 발마사지를 제가 좀 했기 때문에 호스피스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마사지를 그냥 뭐 모르고 할 수는 없고 여기를 이제 제가 배웠죠. 그래서 발마사지를 하는데 발에 보면은 전부 인체 모든 것에 연결이 되거든요. 눈이 아플 때는 어디 부분은 눈이 시원해지고 옆구리가 아플 때, 그 등허리가 아플 때는 어느 부분을 갖다가 마사지 해주면 시원해지고 낫는다는 개념보다 그냥 시원해져요. 피곤하면 어느 부분을 눌고 그러면 그 반사적인 작용에 의해서 위가 나쁘면 어느 부분을 눌고 간이 나쁘면 어느 부분을 눌고 그럼 이제 이 반사적인 작용에 의해서 그 부분이 시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혹시 오후 시간에 제가 피곤하면 그 부분을 한번 만져보세요. 역시 시원해요. 알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가 공부, 교육자들이 과연 그 어려움이 오고, 공부함이 올 때, 정말 그 어떤 목회 딜레마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걸 초대하느냐. 핍박이 올 때. 여기 지금 설교에 보면, 너희들이 핍박이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여기 지금 보면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또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우리는 이 거대한 것만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주는 현장 앞에서 그렇게 큰 일이 있었을 때, 혹은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동인과 동신을 죽였던 빨치산이죠. 그 앞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가 열 가지 감사 부르잖아요.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그런 것이 오면 아마 목사님들이 이 정도 목회하고 그러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어디서 다듬어질까? 당장에 큰 것이 오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손양원 목사님이나 스테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용서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관용해 줄 수 있는 거,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건 훈련, 트레이닝에서 위해서 나는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평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큰 위기에 닥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훈련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렇게 당장 이렇게 목회하면서 막 분주하게 따지면서 그랬을 때 그런 현장에서 당장 용서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이렇게 구걸음 계시거든요. 한 분, 한 5년 다니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안 오셔서. 그래서 작년, 지금은 5월인가부터 이제 또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신체가 되게 건장하신 분인데,
그냥 인도원에 산다고 하면 서면은 그냥 우리 집으로 이제 교회 오면 제가 사무실 있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2,000원을 드리고 그러거든요. 무조건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냥. 아, 한 세 번째 오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 뭐, 목사들이, 예? 뭐, 도와주자는 거고, 많은 사람하고 그런데, 아이, 속에서 이렇게 지켜 올라오더라고요. 받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받아가면 이제, 아, 주면 좋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치고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막 당해줄까. 그러다가, 예, 당해실 서재실이 들어가면서, 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도 있는 예전에 역시, 아, 이렇게 자주, 너무 자주 오시네요. 근데 그, 자주 오시네요라고 하는 말 속에, 좀, 감정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일날 먹다 남은 그 이제 큰 담임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때 아 고개를 몇 번 숙이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게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순간에 내가 열어를 했던 것으로 했다고 하면 감정이 됐을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저 자신도 아 그래서 이걸 깨닫는 이런 게 계속적인 어떤 훈련이 없이는 그런 공부함 현장에 내가 다쳤을 때, 목회를 하면서도 공부함 현장에 다쳤을 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저기, 박선희 목사님의 제가 그 세미나를 한번 같이 참석해서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께서는 목회 사역을, 예, 그때 당시에 40몇 년 정도만 했는데, 당신은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를 한번 걸어본 적이 없대요. 외국에 나가기 이전에는. 한 번도 당신이 새벽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적도 없고, 불러본 적도 없대요. 그러시면 당신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수 없는 무슨 뭐, 누구 여전사와 잤다, 별 얘기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걸 일일이 핑계하지 않았답니다. 예, 그것은 당신이 그렇게 새벽에 주님과 그런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이, 그게 자기에게는 결정적으로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다고 하는 얘기를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구성회사님도 얘기도 뭐 하셨고 하셨지만 이 외지에서 이렇게 이국에 와서 한다는 게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들이라 생각해요. 그런 트레이닝이 여기서 무슨 정한 시간도 없이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굉장히 존경스럽고 아 참 우리보다 훨씬 더 이렇게 뛰어난 그런 영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 알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필리핀에 왔지만 그건 우리 계획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룰는지 어저께도 그랬어요. 박사가 먹고 가는데 세 번째 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안 타고 안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갔다 내려오면서도 그런 일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오늘도 한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놓여진 이제 난제들도 있을 텐데 그때 이런 이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소통의 관계를 갖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비교를 배우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뭘 달라고 자꾸 이게 주는 게 아니라 기도의 원론은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말씀대로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을 이렇게 늘 추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시작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오는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환란 아닙니까? 공부하는 삶 현장이 무슨 고속도로처럼 나아져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라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말씀에 의를 위해서 환란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에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복이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오는데 공부한 일이 오는데 그것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것 이기는 것조차도 우리 의지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늘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 마라. 절대. 알아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고 하나님 분석하고 책을 수도 심으면
하나님의 그 부분을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지금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을 모른다.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묻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셔서. 많은 영성학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분께 맡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지만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잠시 저에게 주어진 그 귀한 이 생명인데 감사하는 마음. 제가 호스피스를 지금 한 4년, 이제 5년째 돼가는데요. 그거 보면은, 지금 이제 거기 이 환자를 이렇게 다루면서도 한 350명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참 무슨 발 주물을 드리고 같이 한 분들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보면 처음에 이 호스피스 병동에 오면 호스피스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옵니다. 아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그분들은 들어오면 사는 줄 알아요. 들어오면. 자기들이 이렇게 병동에 가가지고 무슨 이렇게 약을 쓰고 하면 사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 병원에서 안아줘. 아프면 그냥 주사 안아줘. 안 아프니까 삶의 질은 이렇게 높아지죠. 그러면서 서서히 그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죽는 걸 다 싫어요. 교회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아, 천국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실. 어떤 분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아, 저 가라고 하면 그거지. 그러니까,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하나, 그래서 마지막, 예, 숨을 거두실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수용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봉사하면서, 봉사자들한테 얘기를 해주거든. 그래서 거기 불신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하루도 역시,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있겠지만은, 그건 우리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일하시는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모두 맡기는 것이 이 새벽 기도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녹록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일, 불확실성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고에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확실하고 오늘도 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룰 수 있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 교회와 또한 이 필리핀과 우리가 다니는 곳곳마다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발바퀴를 하고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그 일을 우리는 행했을 뿐입니다. 주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이 한 주간 방문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이곳에 또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한 가정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곳곳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음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